2022년 11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청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 역사 중에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를 말하라 라고 하면 아마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유대인 학살 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정권은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이 사람들을 왜 죽였습니까?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였어요. 독일은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끔찍한 죄악을 보여주는 포로 수용소 같은 곳들을 독일 사람들은 없애지 않고 잘 보존해서 부대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어린 학생들이 그곳을 견학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계속 그 잘못을 반성 없이 변명하는 일본과는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소녀상만 세워도 난리를 치잖아요. 자신들이 범한 범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범죄를 후대들이 반복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모습이야말로 참 선진국일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홀로코스트 무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매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로 하나하나를 다 세운 거예요. 한꺼번에 매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대인 학살 유적지에 가면 한쪽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당시 포로 수용소 영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시체가 쌓여있고 독일 군사들이 큰 웅덩이를 파서는 그 웅덩이에 시체들을 막 던지는 그런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웅덩이에 막 던지는 어린애까지였죠. 그렇게 시체를 던지는 사람들 옆에는 담배를 피면서 웃고 있는 독일 군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입니까? 마귀입니까? 정말 끔찍하죠? 이처럼 독일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었겠죠? 자기들의 조상이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이 자신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했겠냐고. 어떤 포로 수용소 벽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손톱으로 벽에 이런 글씨를 써놨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 포로 수용소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다고요.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메시아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마음이 지금 이 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똑같이 질문하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 침몰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TV로 보셨죠? 3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있었겠죠? 이 아이들이 가라앉은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0몇 명이 죽었습니다. 156명의 젊은이들이 엊그제 또 한 명 더 죽었다고 병원에서.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죽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리사욕에 눈이 먼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역시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병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기는 한 겁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며요. 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허무하게 배 안에서 그것도 물속에서 죽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신학자들은 신정론이라고 불렀어요. 이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신정론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이 신정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의 첫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 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없이 하신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장차 될 일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 지금 되는 일,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멋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죠. 아니 이런 일은 안 일어나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장정엔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대로 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너무 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가장 지혜롭게 또 거룩한 계획대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유롭고 또 변동이 없는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정하신 뜻은 결코 변동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변덕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만 내일은 기분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안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절대 변덕이 없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은 결코 변경되는 법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셨고 또 자유로이 변동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되었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존재하냐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면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 맞다면 나쁜 놈, 악한 놈, 살인자 그들의 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장 1항의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승리시키신다. 아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지만 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악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 가운데 살게 되었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것을 막지 않았는가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도록 막아주셨더라면 이 세상이 이처럼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냐 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을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봇가 뭐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분명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 몸에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으면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겠어요? 로봇인데?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헌신, 충성, 감사, 기쁨 나눌 수 있습니까? 로봇가 사랑합니까? 로봇가 기뻐합니까?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인간을 로봇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과 성경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눈 감고 있는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지금 정말 이건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왜 나쁜 일이 생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동에 가면 이란이 있죠. 이란. 이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조로아스트교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트교. 이 조로아스트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서로 전쟁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끼리 전쟁을 한다고 믿는 종교가 이란인들이 믿는 조로아스트교.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이나 악이나 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거나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과 악과 죄는 하나님이 단지 허용하실 때까지만 활동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IS라고 들어봤죠? 이슬람 테러 집단.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테러 단체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경악스러운 짓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악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언젠가는 제거할 날이 올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지옥에 던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굴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굴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악과 죄와 사탄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 그 악조차도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제로서는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후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함께 옥에 갇혀있던 왕의 신하가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신하는 자기가 석방이 되면 요셉의 억울한 일을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그 사정을 애굽 왕에게 말해서 너를 풀어줄게 하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옥에서 나간 후에 요셉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요셉을 종으로 판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방문하죠. 물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요? 자신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요셉을 볼 면목이 없죠?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니까. 그러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은 모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악한 일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안 놀래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나만 놀래군요. 하나님은 이처럼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저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살아생전에 저거 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과 죄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너무 고통스럽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언제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까? 언젠가는 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랬듯이 분명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고난은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말을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절망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복을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또 성도와의 교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용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이 고난과 악한 상황이 결코 우리를 좌절하거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등한 존재로 오히려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졸음을 이기고 참 승리를 거둔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물질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영생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Thank you.